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케일리입니다. 오늘은 엑소의 디오군을 연필 소묘로 그려보았어요. 언젠가 구독자분 중에 로얄 밀크님께서 스케치하는 강좌를 올려달라고 요청해주셔서 이번 영상은 스케치부터 완성까지의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재료로는 샤프, HB 연필, 4B 연필, 8B 연필, 찰필, 지우개, 그리고 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싶은 크기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진의 격자를 그려줍니다. 가로 13cm니까 1cm씩 위와 아랫부분에 표시를 해줄게요. 격자는 여기서 위치를 찾는 좌표와 같은 역할을 해줄 거예요. 위치를 다 표시했다면 마주보는 점들을 서로 연결해주세요. 세로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격자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만든 격자는 한편에 두고 오른쪽에 사진 크기와 같은 테두리를 그려준 뒤 그 안에도 격자를 똑같이 그려줄 거예요. 이때 격자를 너무 진한 선으로 그리면 나중에 지울 때 자국이 남기 때문에 연한 선으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격자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옆에 사진을 보면서 처음엔 연한 선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잡아주세요. 격자에 칸이 많아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귀를 한 칸씩 밑에 그렸지만 연하게 그렸기 때문에 쉽게 수정할 수 있었어요. 네모 박스 안의 모습을 그대로 그림 안에 옮겨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연한 선으로 위치가 잡히면 보다 진한 선으로 정확한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스케치가 다 되면 격자 모양을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입니다. 톤을 넣으면 더욱 사진과 닮아질 테니 자, 이제 톤을 한번 넣어볼까요?